안녕하세요, 기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최근에 발매한 신곡 치즈버거 다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직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이 끝나고 신곡 치즈버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웨이스타에서 핫한 아티스트의 리액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어떠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좋은 음악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늘 브라질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음악적 영감도 참 많이 받고 또 최근에는 영상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제가 또 영상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도 정말 많은 감명을 받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저에게 에너지를 줄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렛츠고! 첫 번째 영상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인스타도 팔로우한 상태고 이분의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바로 아니타! 진짜 너무 팬이에요, 제가. 진짜 팬입니다, 아니타. 네, 아니타님의 En Bolero라는 곡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타. 아니타 영상은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야해요. 일단 한번 끝까지 봐보겠습니다. 의상이 너무 야한데? 의상을 입고 아니타가 옷이 다 지금 찢어진 의상을 입고 남성분에게 지금 유혹을 하는 씬인데 와 제가 너무 아니타는 목소리도 좋고 몸매도 와우 아니타 오마이갓 야
아니타! 와, 와, 이야, 진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음악과 영상을 보는데, 음악보다 영상이 더 집중이 돼서, 음악을 집중해서 듣지 않은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뭔가, 와, 너무, 너무 자극적인데. 야, 씨. 야, 씨. 일단은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들었던 브라질 음악과 그리고 팝 음악이 결합된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너무 좋다고 느껴지고 와 이거는 진짜 역시 아니타는 진짜 전 세계 유명한 팝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유명한 팝 아티스트로서 정말 진짜 멋있네요. 퍼포먼스가 진짜 너무 멋있고 일단은 너무 자극적인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진짜 아니타 짱! 아니타 오! 이어서 다음 뮤직비디오인데 아니타가 준 에너지를 깰 수 있을지 다음 뮤직비디오는 네 이 장르도 네, 가장 유명한 네,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펑키한 댄스 스타일이 부각되는 펑키한 장르인데 네. 파블로 비타르의 카발가다라는 곡입니다. 네, 피처링으로 레사라는 네, 유명한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sha가 피처링했던 파블로 비타르의 곡이었는데 와 이거 약간 첫 번째는 조금 약간 퇴폐한 섹시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좀 열정적인 섹시함의 곡인 것 같아요. 아 와 야 이건 야
제가 그 파블로비 따르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어떤 리액션 했을 때 드래퀸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라고 해서 얼굴이 너무 익숙한 아티스트여서 아 근데 그때 봤던 느낌이랑은 또 다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약간 말을 타는 뭔가 약간 기수 제일 기수잖아요. 말 타는 기수의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있는 곡이었습니다. 와 땀날 땀 너무 자극적이어서 일단은 마지막 곡 한번 봐보도록 하죠. 마지막 곡은 줄리아 B라는 줄리아 B라는 아티스트의 FBI 네 줄리아 B의 FBI라는 곡입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번에도 좀 섹시하면 안 되는데. 오, 나 이 노래 좋아요. 내 스타일. 아, 이 음악 너무 좋아요. 트럼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아, 범인을 찾는 거구나. FBI라서. 찾았어? 아, 친구를 찾는 건가 보다. 사고 났었는데 처음에
디렉터 지오바니 비안코. 와우. FBI라는 곡. 네. FBI라는 곡이었습니다. 줄리아 비. 일단 줄리아 비 너무 미인인 것 같아요. 와. 세 번째 들었던 곡이 뭔가 저한테는 제가 뭔가 제가 브라질 음악을 한다면 이런 스타일의 음악으로 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일단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고 일단 줄리아 비 너무 미인이네요. 아무튼 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세 개 리액션을 해봤는데 오늘 세 개의 뮤직비디오 세 명의 아티스트가 좀 피처링까지 네 명의 아티스트가 진짜 너무 자극적이고 다행히 세 번째는 덜 야하긴 했지만 다른 뮤직비디오들이 너무 야하고 자극적이어서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진짜 에너지 넘치는 뮤직비디오 한번 리액션 해봤고 진짜 소원 있다면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중에 꼭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줄리아 비 그리고 파블로 비타르, 레샤, 아니타 어떤 누구도 상관없으니까 연락해주세요.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치즈버거를 8월 24일에 발매를 했고 이제 곧 9월 24일에 제 신곡 드라이브라는 곡이 발매가 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발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의 치즈버거 그리고 드라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You can drive whenever you want. 여기 more like a fantasy. You can buy. 제가 사실 요즘 건강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건강해지려고 조금 컨디션을 잘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어찌됐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해야 주위 친구들,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저도 건강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웨이 스타 정말 늘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 뿅.